뉴스 탑10 시작합니다. 자, 오늘 뉴스 탑10 팀이 고른 오늘의 1위, 2위 소식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전작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방부에 전작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책임있는 국방, 또 유능한 안보를 국민들께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2위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식량 자급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식량을 비싸게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을수록 힘센 나라로부터 비싼 값을 치르면서 국방력을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종대 위원님. 예. 전시작전통제권. 이게 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작전권은 평시 작전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시 작전권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1978년에 한미 연합 사령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여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군이 한반도에 같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이 동시에 같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이미 우리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네. 다만 현재 전쟁이 남북한 간에 일어난다면 우리 한국군 혼자 북한에 있는 군하고 대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군하고 공동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재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 정권에도요, 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여러 번의 노력이 정권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계속 미뤄져 왔는데 그 과정 지금은 어느 상태로 돼 있는 거죠? 예, 전시 작전권을 처음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아 5년 뒤에는 우리가 즉 2012년에는 가져오자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이제 보수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2010년에 2년 뒤에 가져올 거를 2015년까지 이제 연기를 해놨습니다. 아, 그때까지 연기를 했다가 네. 다시 1년 전인 2014년에 바로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아, 적어도 다시 가져올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정확한 시기가 네. 결정되지 않은데 2020년대 초중반 이때로 네.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됐고, 자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한번 연기가 되고요. 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무기한으로 연기가 된 거죠. 무기한이라고 하지만 2020년에서 2025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간을 못 박지 않고. 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삼축 체제, KMD, 킬체인, KMPR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네. 전작권 환수하겠다 그래가지고 대략 한 2025년 아니면 2026년 네. 그 정도면 환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그 염두에 두었을 뿐이지 그 연도를 명확히 이렇게 찍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우리 스스로 북한과 대적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갖춰지면 받아오겠다. 다시 환수를 하겠다. 그런 건데 자, 그 가장 중요한 3대 축이 이 세 가지죠. 먼저 킬체인.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킬체인. 그리고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그리고 이후에 아주 대량 응징을 할 수 있는 군사력과 무기들, 이런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그때야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 지금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킬체인에서 정찰위성의 중요도가 굉장히 여기서 강조가 되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호크라는 저 무인기, 무인 정찰기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 그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찰 감시 장비를 일단 도입해야 되겠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 그러면 정찰 위성을 가지면 되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없으나, 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 돈 문제입니까? 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라서. 그 다음에 또 돈 문제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위성을 우리가 개발해서, 위성을 개발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발사는 이제 다른 나라에 맡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총 5기의 위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4기는 레이더 위성이고, 한 개는 광학 위성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2021년부터 23년 사이에 위성 5기를 확보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뭐 우리가 정찰 위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가 갖게 되면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군은 위성이 많습니다만은 한반도를 볼 수 있는 건 딱 4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5기를 갖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이전 정권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미국 끙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전 한번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 군대 잘해요. 왜 작전 통제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당시에 저렇게 강력하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해서 밀어붙였었고요. 사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이 전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저 당시에 이게 왜 추진이 안 되고 그 정권으로 이어진 겁니까? 바로 직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던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해가지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2007년도 2월 달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하면서 그때 2012년 정도까지 환수하겠다니까 노무현 정부 기간을 벗어났던 거죠. 네. 자, 자주국방. 이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자주국방에 하나 더 나아가서 책임국방. 국방을 스스로 책임진다 해서 책임 국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여성원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안보라는 게 어떤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 말씀은 강의실에서는 참 훌륭한 말씀이고 또 국민들 자존심에도 참 듣기 좋은 말씀 맞는데 과연 우리가 저 정도 우리가 지금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인데 뭐 미국은 우리 우방이니까 놔두고 이 우리가 지금 우리 돈으로 국방력을 갖춰가지고 이 나머지 3대 강국이죠. 군사 강국. 중국 같은 경우 1년 그 국방예산이 1,5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다음 일본도 한 500억 불 되겠죠. 이런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 독자적인 국방력 가지고 이들과 분쟁을 해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워주는 면에서는 참 좋지만은 이게 그러면 그 국방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세금.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일자리 창출에 지금 모든 힘을 지금 쏟아 넣으려고 하고 그 예산, 그다음 복지 예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갈 돈도 지금 사실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방 예산에 지금 그 엄청난 우리가 자주 그 국방을 하려면은 지금 국방 예산보다도 몇 배는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 하니까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국가들도 자주 국방보다는 미군의 미국의 국방력에 좀 의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효율성에 의한 국방이 아니냐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종 대변인.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을 자기 전략 자산만 가지고 하는 나라는 딱 미국 하나예요. 나머지는 서로 상호 의존하고 동맹을 맺거나 서로 협약을 맺거나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안보를 확보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저기에 보면 국방장관, 뭐 참모총장, 당신들 뭐 했습니까? 뭐 어디 가서 의시되기나 했지. 왜 자주 국방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때 지금 현재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 압도적으로 북한에 유리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건 뭐냐? 모두가 핵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화생방 무기 이런 것들들요. 그리고 미사일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수단.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잘못해서 우리 병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핵무기 금지되어 있잖아요. 대량 살상무기도 우리가 보유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통령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한테 물어야죠. 왜 그게 안 됐습니까? 이렇게. 왜 당신은 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 시점 기준으로 할 때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가져와야 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가져와야 될 그러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전작권 환수를 이제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시기적으로 현재 여건에 불비하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이제 가져오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제 전작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 깨지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군이 또 출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를 대체할 만한 그런 다른 기구를 이제 구성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 네. 만약에 한미 연합사가 존속을 해 가지고 전시 작전권을 미군 주한미군 사령한테 주면은 북한이 도발하면은 자동적으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에 네. 태평양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이든가 태평양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완전히 환수를 했을 때 북한과의 어떤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미군의 자동 개입 개입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자동으로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뒤로 빠지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참전을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규모 증언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의심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미동맹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그 중국하고 조중 네. 방위 조약이 있는데요. 그 방위 조약에 의하면은 우리가 침략받으면은 미국이 침략받은 것과 같은 걸로 여기도록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작전권의 소재하고는 관계없이 네. 미군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지금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이거를 뭐 미국이 가지냐 우리가 가지냐 하니까 완전히 100%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군에 대한 통제는 우리나라 한미연합 부사령관 우리나라 네. 사령관이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해군과 공군 이건 월등하게 미국이 저기 우월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쪽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네. 효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자주 국방을 매우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기지도 평택으로 다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 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그 비싼 땅입니다. 지금 5조 5천억은 뭐 정도 될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검사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이것은 자주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고 있어야 되겠냐. 김정봉 교수님, 저 당시에 평택 기지 이전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었죠? 네, 총 비용이 한 16조 몇 천억이 들었고 네. 그중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조금 넘게 네. 우리가 이제 부담을 했는데
원래는 만약에 대통령께 저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네. 이전 비용을 미군이 다 내야지 그 막 합리적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한 60% 정도 된 것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전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비용을 좀 많이 지불한 그런 경우였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사거리를 점차 늘리면서 네. 미군이 만약에 용산에 있게 되면은 그 사정거리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었던 차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 나가라고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아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비용도 같이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미군들이 자꾸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생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같이 이렇게 좋은 그 기지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위해 전부 같이 살게 되면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군한테 굉장히 그 도움이 된 그런 평택 기지 이전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해서 우리 자주국방을 한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이고 옳은 일이고 방향입니다만 이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의 의견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 통제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오려면 우리가 그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면서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면서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돈이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KAMD는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죠. 저게 2023년까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저비용이 1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현재 다연장 로켓포를 그 전방에 서울을 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배치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실 수 있는 막 구룡이라든가 아니면 천무 같은 그 미사일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3조 원 들고 그다음에 이제 4세대 잠수함 현재 3,000톤급 9척을 현재 그 건조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그다음에 이지스함을 추가 도입했는데 10조 원 그다음에 그 FX 사업을 하기에서 한 25조 그다음에 정찰위성 무인 정찰기 10조 원 이래서 핵심 무기가 한 65조 원 든다는데 네. 전 어차피 전작권 환수 안 하더라도 대부분 다 들어갈 돈인데 아하. 저 비용을 갖다가 빨리 당겨서 이제 이렇게 확충을 그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전작권 환수 기간을 앞당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주 국방 책임 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도입해야 되는 무기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것보단 자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전략 자산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용하는 이게 효율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쓴 저 65조 원은 네. 어차피 전작권 환수 시기의 문제지 네. 시기 어차피 저 돈은 다 들어갈 돈입니다. 원래, 어차피 써야 될 돈이 원래 그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정도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까? 아까 어차피 써야 될 돈이라고 하셨는데 저 정도 쓰면 지금 우리가 2025년까지 확충할 무기들이 현재 무기들을 저 개선해 보니까 저 정도 된다는 얘기고 네. 현재 국방 예산이 현재 저기 나왔습니다. 한 40조 되는데 네. 저거는 저렇게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한 8% 정도 국방 예산을 이렇게 확충하겠다. 증액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미국은 우리 전체 예산의 두 배 정도 되는 네. 국방 예산이 한 600조 되고 네. 근데 우주 개발 예산까지 잡치면 아하. 연간 한 1,000조 원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의견 잠깐 말씀을 피력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자, 어떻게 전적권 환수 이거를 어차피 2020년대에 들어서면 환수할 거긴 하지만 이걸 또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자, 환수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가 아까 우리 김정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갖춰질 때 전작권 환수가 돼야지 이게 어떤 무리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인조임금시대 때 청나라와 그 침략에 대비해서 그 주전파와 주화파가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네. 주전파, 그러니까 청나라가 한번 붙자는 거예요, 전쟁. 여기는 뭐 소건시원에 대의명문도 있고 명나라가 참 공자의 나라인데 이러면서. 근데 주화파들은 청나라가 보통 우리 진다. 네. 지면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자존심 살리겠냐. 네.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주국방 강조하는 어떤 분들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모두 명나라, 청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략을 받았던 거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내부에서도 전작권 환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아마 시기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조금 땡기겠다.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1위, 2위 소식 살펴봤는데요. 3위 소식이 또 재밌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